자, 고려시대는 여러분들한테 왕 4명만 아무래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종, 광종, 성종, 그 다음에 고민왕까지였죠. 옵션으로 뭐 충선왕이라든지 충렬왕도 있지만 대부분 무시했지만은 조선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모든 왕들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들 제일 처음에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읊어볼까요? 세정, 세, 세, 남산세. 그 다음에 예성연명선 그 다음에 이제 황인수수수영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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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됩니다. 최소한 순서는 다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걸 적은 이유는 뭐냐? 왕들마다 핵심 단어들이 한 개씩 있습니다. 그걸 일단 좀 정리하면서 어떤 사람들인지 얘기하면서 조선시대 전체 줄거리를 좀 잡아보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 필기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책상에다 붙여놓으시든지, 아니면 화장실에다 붙여놓으시든지, 네, 외워놓으시는 게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 전, 네, 조선시대 전체 줄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태조부터 가겠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성기 아저씨 되시겠습니다. 자, 이 아저씨 보였을까? 거북했습니다. 나라 세웠습니다. 고려시대 태조 왕건에 비해서 한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미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될 때쯤에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태조는 비교적 그래서 왕에 있었던 기간, 고려태조는 왕건 같은 경우에는 왕에 있었던 기간이 꽤 됩니다만은 조선 이성계 같은 경우에 왕에 있었던 기간도 굉장히 짧고 그리고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도 없었다라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었죠.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사실 이 아저씨가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초기의 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선도자입니다. 우리나라에 보통 이제 천재가 있었냐, 우리나라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있었냐, 두 사람 다 얘기하는, 두 사람 정도 얘기하는데, 두 사람 다 정씨입니다. 한 명은 이제 정도전이고요. 또 한 명 누구게? 정도전 말고 또 누구게? 정우씨요. 정약용 아저씨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정도전이 꿈꿨던 나라, 이거는 조선 초반에 굉장히 커다란 쟁점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한데요. 조선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냐 아니면 재상들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나라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초반에 미친듯이 싸웁니다. 그리고 의외로 조선이 처음 세워질 때 왜 태조가 생각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냐, 태조는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가지고서 자기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정조전한테 모든 것들을 믿고 맡깁니다. 그래, 네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면서 네가 한번 마음대로 만들어봐라. 그래서 정조전은 실제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거의 혼자서 만들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선경국전이라는 최초의 법전이 있습니다. 그거 혼자 거의 혼자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책들이라든지 사실상 조선의 초재를 혼자서 만들어버린 사람인데, 그렇다면 지가 왕하지 왜 왕을 안했냐, 정도전의 주장은 다른 것 같아요. 왕은 혈연에 의해서 계승된다. 그러다 보니까 멍청한 왕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므로 나라는 항상 누가 이끌어가야 되냐, 능력에 의해서 뽑힌 재상들이 정치의 중심에서 이끌어가야 되고 왕은 모함만 주면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태조 이성계는 실제로 하는 일이 없는 거죠. 서울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거의 한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태조입니다. 그리고 사실 정도전이 직접 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정도전이 백성들한테 가서 얘들아 이제 내가 왕이 될 거야, 나를 따르라. 그럼 백성들이 묻겠죠. 너 누군데? 한 번에 이성계는 어떨까? 자, 이성계는 자 내가 왕이다라고 하면은 아 우리를 외고와 홍문적으로부터 보여주신 영웅님께서 나라를 세워서 그리고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주신데 뭔가 잘 될 것 같은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계가 왕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했고, 무엇보다 이성계한테는 군사력이 있었죠. 신흥민 세력으로서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서 그 권력을 갖다 재상들한테 몰아준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조선이라는 나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역할은 마치 네. 가수에 비유하자면 막 약간 쯔위 같은 느낌? 트와이스에서 역할을 치자면 쯔위 같은 역할? 자, 트와이스에서 쯔위는 뭘 할까요? 얼굴이죠. 사람들은 쯔위를 보고 열광합니다. 얘가 노래를 잘 부를까? 춤을 잘 출까? 인터뷰를 잘 할까? 딱히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쯔위를 보고 이성계를 보고 열광하지만 사실 이 트와이스라는 그룹을 돌리는 누가 될까? 수많은 보컬들과 춤 잘 추는 애들 돌리죠.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것이 뭐 정도전이다 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태조는 건국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종 나옵니다. 자, 정종 때는 왕자의 난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자의 난이 사실 두 차례입니다. 태조 때 한 번 있었고요. 왕자들끼리 서로 죽고 죽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또 하나의 초반의 주인공 태조의 다섯 번째 아들 태종이 되는 이방원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생각이 다르고 정도전과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왕은 왕다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왕다운 왕을 되기 위해서 재산 중심의 정치를 꿈꾸던 정도전을 자기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던 시장을 갖다가 자기 손으로 죽여버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 대한 대립화는 왕 중심의 정치냐 재산 중심의 정치냐 이쪽에 해당하는 인물이 정도전이 있고 그리고 이쪽 태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약간 지금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중2병스러운 모습이기도 해요. 이 모든 욕은 내가 먹고 가겠다. 왕다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서 모든 욕은 내가 먹고 가겠다. 사람들은 방해된 놈들은 내 손으로 다 죽인다. 정도전 죽입니다. 자기 동생들까지 둘이나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형까지 감옥에 보내버린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죽이면서 그 모든 방해되는 세력을 없애버린 이유 내가 왕권 다 강화시켜놓겠다. 내 후손들은 강화된 왕권으로 행복해라. 실제로 매우 행복해합니다. 태종은 모든 정책들이 왕권 강화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신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은 뭘 써줘야 될까? 한글. 한글. 그 당시에 안타깝게도 한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훈민정음. 근데 사실 훈민정음도 좋지만은요, 한게 워낙 많아요. 훈민정음 만드셨죠? 영토학장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시마 선전물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학 기재도 만들고, 해시계, 무시계 등등 만듭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음악에도 무예가 있어서 음악까지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 세종의 정치를 우리가 왕도 정치라고 표현을 해요. 진정한 리더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다시 조명받은 거기도 합니다. 왕도 정치라는 건 왕의 뒤를 갖다라는 의미인데요. 왠지 왕이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왕이 정말 하는 게 없는 정치가 왕도 정치입니다. 진정한 리더의 역할은 뭐냐? 능력 있는 수많은 신하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왕은 중심에 서서 적절한 사람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중심만 잡아주면 된다. 그것이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왕도 정치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정말 능력 있는 여러 신하들을 잘 골랐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여러 가지 업적들을 이뤄냈고 그래서 우리는 세종을 갖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왕도 정치라는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는 아들 문종이 이어받았는데요. 이분은 안타깝게도 2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문종이 별로 한 일이 없어 보이지만요. 문종은 사실 왕 되기 전에 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세종대왕이 보기를 좀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40대부터 성인병이 시작이셨다고 하는데 그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정치를 아들한테 맡겨요. 세자야, 네가 좀 미리 해라. 그래서 문종이 여러 가지 일들을 왕의 역할들을 대신하는 시기가 한 10년 이상 됩니다. 그리고 그때 문종이 또 과학 쪽에 조예가 있다 보니까 과학기술 발전에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왕이 된다는 2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단종이 8살의 나이로 즉위합니다. 8살짜리 왕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왕국인데 왕의 최종적인 명령이 떨어져야지 신하들이 뭔가를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 황표정치라는 게 등장을 해요. 신하들이 왕한테 묻습니다. 폐하 이번에 전하구나. 전하 이번에
쓰시마섬에 있는 의문을 털러 갈까요 말까요 라고 하면서 앞에 노란 표를 듭니다. 노란 표를 든다라는 것은 여기에 찬성한다라는 의미를 갖다가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은 8살짜리라도 숫자는 셀지 알겠죠? 신하들이 노란 표를 몇 개 들었는지 세봅니다. 말은 여기 있으면 아, 그 신하들이 하는 얘기구나 그러면서 근엄하게 명령 내려줍니다. 한번 가봅시다. 아, 가도록 하시오 라고 명령 내립니다. 반면에 신하들이 안 들고 있으면 가지마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사실상 권력이 신하들한테 넘어갔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러자 이런 것들에 불만을 품었던 할아버지를 존경했던 남자가 등장합니다. 세조입니다. 세조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죽었잖아요. 응? 첫째 아들 그 뭐지? 첫째 아들이 문종인데요. 아, 죽지 않았어요? 빨리 죽지 않았어요? 그치, 빨리 죽었지. 아까 얘기했잖아. 네? 여보 뭐했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열심히 집중 안 하고 있다는 거를 그렇게 고백할 필요가 없는데. 자, 세조는요 할아버지와 똑같습니다. 태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단지 왕권을 강화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욕은 많이 먹었죠. 자기 조카 죽여버리고 왕된 사람이고요. 그 외 수많은 신하들까지 죽여버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는 왕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영원히 계속될 수 있도록 체제를 잡고자 했어요. 그래서 전제정치 확립이라는 표현으로 좀 바꿔 쓰겠습니다. 사실상 왕권 강화입니다. 조선에는 법전이 있습니다. 경국대전이라는 유명한 법전이 있죠. 그거 언제 완성될게? 언제 만들어졌을까?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돼요. 그래서 성종이란 이름이 붙은 거기도 합니다. 성종 보냈을 때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뭔가 제도 완성시킨 왕들한테 성종이란 타이틀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성종도 사실 아버지인 예종이 1년 만에 죽어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일찍 왕위에 오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왕위에 오를 당시 나이가 13살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경국대전 언제 완성됐느냐? 성종이 즉위한 다음 해에 바로 완성이 됩니다. 왕이 14살 때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경국대전 사실상 언제나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니 세조 때 만든 겁니다. 세조 때부터 경국대전 편찬 시작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성종 때 완성되게 되면서 조선왕국의 실리가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보다 보면은 이쪽에 세조도 어떻게 보면 왕 중심의 정치를 갖다가 보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경조전과 의외로 세종과 그리고 이제 성종 같은 경우에는 재산들을 굉장히 많이 믿고 맡기는 정치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수학의 천재가 나오십니다. 연산군입니다. 우리 정말 지쳤구나. 이런 아재들이 이제 한두 가지쯤은 반응을 해줄 줄 알았는데. 다른 상황이 그러면. 연산군이 정말 수학 잘했는지 묻지 마세요. 연산군은 이제 영화의 주인공으로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왕의 남자라는 이제 그 천만 관객이 넘었던 영화도 있고요. 또 관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간신이라는 영화도 얼마 전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간신을 주인공으로 했었던 연산군 밑에서 열심히 손바닥 비비던 간신이 있습니다. 임사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예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불가합니다. 자, 사화입니다. 선비가 화를 입는다라는 의미고요. 연산군은 신하들의 심심화는 죽여버려요. 한 번 못 더 죽였다면 30-40명씩 죽이고요. 많이 죽였다면 100명 죽입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 그냥 신하들을 죽인 거기 때문에 선비들, 신하들이 화를 입는다라고 해서 사화라고 부르는데 그 사건이 두 차례나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나게 신하들을 죽이다 보니까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쫓겨났던 사람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 잠깐 왕의 이름들을 볼게요. 조나 종으로 끝나죠, 대부분. 근데 군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왕위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칭호 자체가 죽은 다음에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칭호라고 불러요. 업적에 따라서 붙여주는데 왕인 상태에서 쫓겨나버리게 되면은 얘네들은 그런 칭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왕자 시절의 이름으로서 그냥 연산군이라고 불려버리는 겁니다. 쫓겨난 사람 또 하나 있죠. 얘도 군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죠. 조하고 종은 어떻게 볼게?
사실 원칙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연사라는 조를 붙여주고요. 그걸 이어받아서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사람한테는 종이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 원칙이 그대로 살아있는 나라가 고려입니다. 고려는 태조 왕건 빼고 몽땅 다 종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조가 높은 걸까? 종이 높은 걸까? 조가 높겠죠.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원칙을 어긋나게 한 사람들이 가끔가다 생깁니다. 자, 일단 한 번 나왔었죠. 여기 세조. 왜 올렸을까? 일종의 열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지가 끌려서, 뭔가 누가 찜찜해서, 이런 게 더 높여버리자라고 하면서, 열등감 폭발하시는 분이고요. 나중에 조들 몇 분 더 소개해볼까요? 선조 있습니다. 선조는 왜 조로 올라갔을까? 선조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지? 임진왜란. 아,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아, 선조가 잘못하면 임진왜란한테 칸칸 털린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때는 임진왜란이라는 커다란 국난을 극복하신 훌륭한 왕이라고 해서 조로 올려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조도 나오죠? 이분은 왜 올려줬을까? 얘도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에 올리다 보니까 뭔가 좀 열폭스러운 면에서 높여줍니다. 그 다음에 조씨들이 왕창 등장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세 분들은 경우가 좀 달라요. 새롭게 나라를 하나 그 건국하게 되면은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네 명을 실제 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왕으로서 이제 높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어천가에 등장하는 태조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목조, 도조, 황조, 익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 막판에 새롭게 나라를 세운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고종이 대한제국 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조 네 분을 갖다가 하나, 둘, 셋, 넷을 갖다가 조로 올려드린 겁니다. 여기는 셋밖에 안 보이지. 사이 하나는 어디 숨었을까? 영조하고 정조 사이에 누구 있니? 사도세자, 장조 있지요. 그렇게 네 명을 조로 올려버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 조로 가겠습니다. 자, 얘기가 좀 많이 돌아왔었는데요. 다시 중종으로 돌아오죠. 중종은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 눈치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다른 신하들을 끌어들였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 조광종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 이름 딱 하나 등장할 겁니다. 조광종입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중종의 개혁 정치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중종에 의해서 죽어버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중종 반정. 반정.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바뀌는 걸 반정이라고 불러요. 시간이 없는데 빨리 갑시다. 자, 인종 금방 죽어요. 저주받아 주십니다. 자는 방문 앞에 죽은 지가 몇 달이 있었대요. 그것 때문에 저주받아 죽었대요. 사실 인종도 그렇고 영종도 그렇고 둘 다 중종 아들입니다. 엄마가 달랐고요. 엄마들끼리 열심히 싸워요.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여인천하고 있습니다. 자, 명종은 을사사화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을사사화, 인종의 외척과 명종의 외척 간의 대결입니다. 열심히 죽였습니다. 자, 그 다음 광해로 갈까요? 왕이 된 남자 광해. 뭘 써야 될까? 중립정책입니다. 중국이 분위기가 바뀝니다. 임진왜란한테 시달리던 명나라가 슬슬 망해가고 새롭게 여진족들이 서풍금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자네들이 싸우는 가운데 조선에서는 의견이 둘이 갈립니다. 아! 명나라를 따라야 된다. 아니다. 새롭게 일어나는 후금을 거슬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광해군은 니네끼리 싸워라. 우린 야전이 있을게라고 하면서 어느 편도 들지 않은 중립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기긴이라고 불리는 신하들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 마식합니다. 명나라를 배신했다. 중국을 저버렸다라는 걸 핑계로 사람들이 광해군을 왕위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렇게 왕위에 오른 것이 인조고요. 그리고 인조는 인조반정에 의해서 일단 왕위에 오른 다음에 광해군을 왜 쫓아냈다고? 명나라 배신했다고 쫓아냈다고 그러네요. 그러므로 인조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걸까? 명나라 군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명나라가 망해도 명나라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야, 이제 우리 청나라 편 들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그럼 너 광해군 왜 쫓아낸 건데? 너의 업적이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죽으나 사나 명나라 편이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란 두 차례 두들겨 맞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 두들겨 맞고 굴욕적인 항복을 한 다음에도 외칠 수밖에 없죠. 뭐라고? 명나라 벌하자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계승한 아들이 효종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입만 털었어요. 국적을 벌하자. 국벌 론입니다. 사실 인조는 만악의 근원이에요.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인조가 그리고의 거의 100년을 말아봤습니다. 여기서 왜 말아보느냐. 일단은 인조는 아들이 둘이 둘 소개하면요. 원래 소현세자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림대군이 있었는데요. 얘가 효종입니다. 당연히 소현세자가 왕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둘이 병자호란 때 같이 청나라로 끌려가게 되는데 갔다 온 다음에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와요. 소현세자는 아 청나라 많이 발전했다. 우리 이제 청나라와 함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공림대군은 아 청나라는 주인놈들 원수의 복수에 붙어서 옵니다. 자 신하들의 성향이 맞는 누구였니? 효종일게요. 근데 마침 세자는 누구니? 소현세자죠? 그런데 마침 소현세자가 죽어요. 사실상 죽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손이라고 불러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칙에 따르면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개무시해버리고 그냥 효종을 갖다가 왕에 당하신 겁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데요. 그래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효종 국적을 벌하자.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가서 지난 시간부터 이야기를 좀 이어가기 위해서 광해군부터 좀 정리를 다시 해보죠. 광해군 때 얘네들한테는 뭐가 붙었다? 중립정책과 그리고 중립정책과 국인을 썼었습니다. 자, 신하들이, 양반들이, 대략 한 선조 때부터 모입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모임을 만들어버리게 되는데, 그 모임을 우리가 정당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의 정당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당하고 거의 굉장히 비슷한 모임인데, 그래서, 국인이라는 공당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광해군과 함께 하다 광해군과 함께 몰락합니다. 광해군을 왕으로 만들었던 것도 국인들이고요. 그리고 광해군이 쫓겨났을 때 같이 쫓겨나면서 역사의 뒤쪽으로 사라지는 것도 국인들입니다. 그래서 국인들, 광해군과 함께하는 애들로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악의 근원이라고 표현했었던 인조였죠. 그래서 인조는 인조반정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으며 광해군을 쫓아낸 명분이 뭐였다? 태모살제, 어머니를 폐하고 그리고 동생을 죽였다는 것도 있었지만은 가장 큰 명분은 명나라를 배신했다. 중립정책을 펼쳤다는 것이 광해군을 쫓아낸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인조도 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싸우자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청나라가 아무리 강해져도 싸우자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미친 듯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하나 찍게 되는 거죠. 남한산성 찍습니다. 부역적인 항복을 해야 됐었고요. 그래서 호란, 청나라한테 두 차례 두들겨 맞았죠. 그래서 첫 번째 악의 근원, 인조, 왕이 된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순간, 우리가 청나라 편을 드는 순간 반역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청나라랑 싸울 자를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어디한테도 이어지냐, 자기 아들한테도 이어지게 됩니다. 효종입니다. 자, 인조가 아들 두 명을 소개를 할게요. 소현세자가 있었고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공림대군이라고 하는데 얘가 나중에 효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조선왕조는 이제 큰아들한테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가 세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 왕이 된 건 공림대군인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 일단 병자호란이 끝나고 그리고 인조가 굴욕적인 항복을 한 다음에 이 두 명의 왕자가 모두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갑니다.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끌려가서 몇 년간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온 다음에 이 둘이 전혀 상황이 달라요. 소현세자는 가서 청나라와 사랑에 빠져서 왔습니다. 아, 청나라 정말 발전했다.
우리가 오랑캐라고 무시할 때가 아니다. 얘네들이 유황 모른다고 무시할 때가 아니다. 얘네들 발전했고 이제 우리는 청나라랑 친해지어야 되고 청나라의 것들을 배워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게 조현세자입니다. 반면에 동인대군은 전혀 반대예요. 청나라에 대해서 분노만 가득 차서 왔습니다. 이 개새끼들 죽여버릴 거야. 언젠가 복수할 거야. 복수에 불타서 왔습니다. 자, 이렇게 성향이 갈라졌는데 다음번은 일단 소현세자로 등기를 돼 있었죠. 그렇다면은 그 당시 광해군을 몰아내면서 우리는 명나라 편을 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신하들, 얘네들 입장에서는 누가 왕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을까? 아무리 봐도 동인대군이죠. 그래서 마침 소현세자가 죽어요. 마침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현세자는 독살당했다라는 얘기들, 죽임을 당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소현세자가 죽었다라고 해서 동인대군이 왕이 되는 것이 정당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현세자한테 아들이 있었거든요. 인조 왕 입장에서는 손자죠. 세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소현세자가 죽었다 하더라도 세손이 있으면은 얘한테 원래 왕이 계승을 해야지 정상이에요. 그러나 야 그냥 얘한테 하자라고 하면서 얘도 무시해버리고서 동인대군한테 그냥 왕위를 계승한 겁니다. 국가의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겠죠. 신하들의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조도 여기에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위에 오른 효종이다 보니까 얘는 항상 뭐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청나라를 공격한다. 북벌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북쪽을 벌한다. 청나라를 공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냥 북벌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북벌론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입만 텀이나 실제로 하지 않습니다. 싸우는 청만 합니다. 효종은 열심히 북벌을 외쳤던 사람이고요. 북벌과 관련돼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울 거예요. 세 사람 나옵니다. 왕 대표 하나, 문관 대표 하나, 무관 대표 하나 나옵니다. 왕 대표가 바로 효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아저씨 현종입니다. 현종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배우는 한국사에서는 별로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특별히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현종 때 예속 논쟁이라는 게 두 번 벌어집니다. 예에 관련된 논쟁인데요. 이것도 사실 원인 제공자는 인조입니다. 인조는 무슨 짓을 했느냐? 사실 별짓은 아니에요. 그 당시 왕들이 늘 그렇듯이 부인이 죽었다고 해서 새로운 부인을 맞았을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인이 나이가 동림대군보다 어려요. 그러나 어쨌든 새엄마가 엄마죠. 그래서 동림대군은 이 젊은 사람을,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열심히 어마마마라고 불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나이가 어리다는 거는 이 둘 중에 누가 먼저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들이 먼저 죽겠죠? 그래서 쓰잘데없는 논쟁을 합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엄마가 상봉을 몇 년 입는가? 이거 가지고 싸운 것이 예속 논쟁 1차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들이 죽었을 때는 엄마는 상복을 갖다가 3년 또는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각각의 입장 간단히 소개하면은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상복을 1년만 입어요. 엄마가. 근데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상복을 3년 입습니다. 효종은 누구? 둘째 아들이죠. 그럼 1년 입어야 될 것 같지? 근데 문제는 효종은 뭐가 된 사람이니? 왕이 된 사람이죠. 왕이니까 무조건 최고로 대우해줘야 된다. 첫째 아들의 격식에 맞춰서 3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되게 의미 없어 보이지. 이런 미친놈들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효종을 왕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왕의 대타로 보느냐? 그거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효종은 어떻게 보면 왕을 좀 우습게 보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사람을 권위 있게 보고자는 사람들 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한 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들만 죽을까? 며느리도 죽겠죠? 며느리 죽은 다음에 또 싸웁니다. 며느리가 죽었을 때 과연 엄마는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될까? 시어머니는 1년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 9개월 입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싸웁니다. 이 2차 예속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에서 승리한 공당이 정권을 차지합니다. 권력 구조가 바뀌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큰 거 예속 논쟁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숙종까지 또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권력이 바뀌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현종 때는 비교적 평화스럽게 바꿨다면 숙종 때는 피를 부르면서 바꿉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 환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환국의 원인도 사실 예속 논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조를 만악의 근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 100년간의 악의 근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인조가 벌인 이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쓰잘데없이 아들이 먼저 죽게 되면서 예속 논쟁이 일어났고
이때 어? 너 이때 얘기했는데 너 알고 보니까 반역죄더라? 죽어야겠네? 그러면서 죽여버리면서 한국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건들 전체 원인 제공자가 인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한국은요 왕이 주도합니다. 신하들끼리 싸우더니 지네들끼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왕이 갑자기 어느 날 얘기해요. 야, 너 잠깐 이리 와봐. 너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지. 너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날 무시한 거더라. 너 반역죄네. 너 죽어야겠네 라고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근데 한국을 잠깐 제가 동작으로 표현하면요, 사실 인조 때부터는 그렇지만은 신하들이 왕을 바꿔버렸다라는 얘기는 그 왕은 신하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신하들의 권력이 왕의 권력보다 한참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붕당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두 붕당 대표적인 애들이 이렇게 세력이 높아요. 왕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사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야, 니네 붕당 잠깐 나와봐. 니네 주인공 중심인물 있는데 걔 옛날에 반역주였더라? 너 죽어. 주변 친구들도 죽어. 그러면서 이 붕당의 세력을 왕창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얘네가 권력을 잡았지? 근데 얘네 권력도 잘 보고 있다. 갑자기 어느 날 치집을 잡아요. 야, 너도 반역죄네? 너도 죽어야겠다. 그러면서 왕창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음 사건에서는 얘네 붕당을 갖다가 야, 니네도 죽어라. 그러면서 또 죽여버립니다. 자, 결국 한국을 왕이 주도하면서 왕이 원했던 바는 뭐겠니? 왕권 강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숙종은 이런 한국들을 거치면서 왕권 강화를 시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간의 붕당들끼리 싸워 대립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종은 여자관계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퀴즈를 낼게요. 우리나라 역사상 드라마나 영화 주인공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장희빈입니다. 장희빈과 세트로 나오는 사람은 인연하고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왕창 높이 있었던 붕당, 그 과학 관련돼 있었던 사람이 이제 인연하고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붕당과 관련 있었던 사람이 장희빈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붕당과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반역죄를 몰아서 몰아내버릴 때 인연하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장희빈이 정식 부인의 자리에 오르겠죠. 그 다음에 장희빈도 막 가다 쫓겨나지. 쫓겨나면서 이제 그 붕당 사람들도 왕창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인연하고 돌아오고 그런 식의 얘기로 계속되는 거죠. 이쪽이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숙종이 그 두 여인을 이용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숙종은 뭐하고 있는 거다? 왕권 강화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왕 경종입니다. 이분은 장희빈 아들이라는 거 외에는 그렇게 특히 존재감은 없어요. 금방 죽습니다. 또 죽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영조죠. 자, 영조와 정조는 비교적 이제 유명한 분들입니다. 영조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중학교 때 배운 단어가 하나쯤은 생각이 날 거예요. 영조. 탕평책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 겁니다. 아까 붕당들이 있었다고 했었죠. 특정 붕당 사람만을 쓰던 것이 이때 모습입니다. 근데 영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신하들을 붕당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탕평책인데요. 근데 실제로 영조는 탕평책을 얘기하지만 탕평책을 쓰진 않아요. 붕당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골라 쓰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자기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붕당을 새롭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탕평책이라고 쓰지 않고 탕평파라고 써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쪽 진도 나갈 때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분강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골라서 썼던 사람은 정조입니다. 얘가 이제 탕평책이에요. 자, 그리고 정조는 두 가지 단어가 더 없습니다. 정조는 여러 가지 이런 탕평책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발전까지 이루게 됩니다. 그 정조의 꿈과 희망이 어렸던 정조의 개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새롭게 설치한 기관이에요. 원래 왕실 도서관이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규장각입니다. 그리고 정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모아서 새로운 도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도시가 수원 화성이죠. 그래서 화성까지 이런 아저씨가 정조입니다. 그래서 왕권이 굉장히 다시 안정됐던 것이 숙종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강화시키더니 영조, 정조 때 왕권이 굉장히 안정되고 강화된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도 나름대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영정도 시대를 갖다가 다시 일어나는 시대다라는 의미로 뭐 조선왕조의 르네상스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르네상스라는 얘기 들어봤지?
유럽 얘기에서 르네상스가 무슨 뜻이게? 부활입니다. 영어로는 리저렉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조와 헌종과 철종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그냥 이분들은 하나로 묶어줍시다. 이분들은 그냥 세노정치 3종 세트입니다. 특징은 별로 없어요. 순조만 한 거, 뭐 공룡이 해방시켜준 거 하나 정도 남을 겁니다. 철종 없습니다. 특징이라면은 굉장히 슬픈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거. 철종이냐? 이 세 명의 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리거나 멍청하거나. 어리거나 멍청하기 때문에 스스로 왕의 노릇을 못해요. 그래서 왕의 외척이 권력을 대신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외척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걸 우리가 세도정치라고 부릅니다. 왜 외척들이 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왕이 어리거나 멍청하거나. 아니, 선생님, 왕이 그럼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나요? 마침 왕이 죽어요. 마침 왕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또다시 어린왕을 올리던지 아니면 멍청한왕을 올려버리면 됩니다. 철종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람 이야기. 철종은 사실 귀양간 왕실 집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거 어디서 태어났냐? 강화도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강화도에서 태어난 다음에 15살이 될 때까지 동네 여자친구와 사랑을 키우면서 나무꾼으로서 살던 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서 사람이었어요. 그러더니 괴현, 이제부터 조선의 왕이 되시겠습니다. 남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철종은 왕이 된 이후에도 어렸을 적에 여자친구를 잊지 못했죠. 아, 나 걔랑 같이 살면 안 될까? 걔 데려오면 안 될까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강화도 가가지고 그 여자를 죽여버립니다. 슬픈 사랑의 이야기의 주인공 철종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살 때까지 나무꾼이었던 사람이 왕을 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없죠. 그래서 신하들이 정치를 계속해서 했던 것이 철종 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척들이 개인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국가는 정말 막장스럽게 흘러갔던 시대, 맨날 관직 팔아먹고 그랬던 시대, 세도정치 시대입니다. 자, 근데 그게 끝난 것이 고종 때죠. 철종이 죽은 다음에 여러 가지 되게 일어나더니 고종 8살의 나이로 왕이 오릅니다. 그런데 실제 권력을 흥선되어 온 분이라는 것이 고종의 아버지가 권력을 잡으면서 세도정치를 완전히 청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고종은 대한제국 얘기할 때 잠깐 나왔었지만은 이 아저씨의 가장 큰 특징은 개항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사 교과서 물어 고종불량이 한 단원입니다. 고종불량이 한 단원이에요. 굉장히 얘기들이 많습니다. 개항기, 우리나라가 개방하기 시작하는 시기, 서양 세력과 교류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고종때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들어가겠죠. 굉장히 중요하게 자세하게 배우는 시기고요. 그리고 순종은 그냥 마지막이다라는 거 외에는 할 얘기가 없네요.